아니에요. 아, 등수기가 갑자기 떨리네. 아, 안녕하세요. 잘들 계셨어요? 네. 네. 아, 좋지요? 환영합니다. 아, 좀 코지하지 않나요? 맞아요. 아늑해지고. 네 분이 앞에 앉아 계시니까 아주 보기가 좋네. 네. 아, 네. 더 가까워졌잖아요, 저희가. 네. 우리 아파트를 이렇게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목사님, 저희는 밑에서 목사님을 이렇게 올려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어, 그래요? 네. 근데 뭐 이렇게 눈높이. 눈높이가 비슷한데. 네, 딱 맞는 거 같아요. 제가 허리가 좀 길어서 제가 작은가 봐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책을 했었죠? 성경책이요. 로마서였잖아요. 로마서. 성경책 중에 로마서 했죠. 네. 오늘은 이제 책을 바꿔. 이렇게 그래서 바뀌었나? 그런가 봐요. 저의 책을 바꾸니까 이렇게 분위기도 바뀌네. 분위기도 바뀌고. 굉장히 편해졌어요. 오늘은 이제 사무엘서를 우리가 좀. 사무엘서. 사무엘서 하면 이렇게 푸릇푸릇한 것에 떠오르지 않나요? 사무엘서. 우선 한 가지 질문 던질게요. 네. 사무엘서는, 사무엘 상은 모두 몇 장이죠? 31장. 어? 사무엘 상의 31장. 진짜 엄청 그러면 많네. 사무엘 하는? 24장. 네. 와. 와. 그럼 두 개 합치면 얼마죠? 55장. 55장. 네. 그죠? 55장. 그럼 창세기가 몇 장이에요? 창세기도 50장 아니에요? 50장. 그쵸? 와, 그 독이네요, 그러면? 예, 그럼 이사야는 몇 장일까? 야, 이거. 이사야서는. 이사야는 66장이네요? 66장. 와.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선지서 중에 가장 긴 설이죠. 66장이거든요. 네. 이사야가 66장, 창세기가 55장. 50장. 근데 사무엘 상하를 합쳐서 사무엘서는 모두 55장. 그러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게 되는데, 아, 이제 사무엘서를 들어가면서 사무엘은 도대체 무슨 얘기가 적혀 있나? 사무엘서 전체.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사무엘서를 들어가기 전에 사무엘서의 내용, 전체적인 내용. 네. 무엇보다 이제 시작할 때 큰 그림을 봐야 돼. 그렇죠, 맞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주제로 어떻게? 그래야 숲속에 들어가도 잃어버리자. 아,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숲속에 55장 전체가 숲을 보는 거죠. 도대체 무슨 내용인? 그 많은 내용 중에 전체적인 그 메인 주제가 있거든요. 오늘 수업 사무엘서 1강, 사무엘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성경의 큰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창세기도 있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다리가 쭉 있는 거죠. 자, 이제 성경책이 쭉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사무엘서 55장의 내용 중에 아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사무엘서 하면 단언컨대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누구? 다윗을. 다윗.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등장하는 게 이제 사무엘상 16장부터 이제 등장하거든요. 오케이, 많은 다윗. 분들이. 그럼 다윗 중에 무슨 생각, 무슨 얘기가 생각나요? 골리앗을. 그렇지. 다윗과 골리앗. 아니, 우리 어머님께서 제 아들한테 항상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왜 제 기도는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윗과 같은 손자가 되어라. 용감하고 믿음 좋고 뭐 이미 끝났으니까.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생각이 나긴 하는데 제일은 그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엘리가 부르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세 번이나 저를 부르셨어요 하고 달려가는 그게 저는 제일 생각이 나요. 그게 이제 사무엘의 부르심은 사무엘 3장에 있어요. 3장. 다윗에 등장한 이제 사무엘 상 16장부터 시작되거든요. 골리앗의 얘기는 17장에 나오고 아주 다윗의 얘기, 또 사무엘의 부르심의 얘기, 또 뭐가 있을까? 야, 이거 뭐 거의 결정적인 걸 다 해가지고 딱 생각나는 게 그냥 다윗과 골리앗밖에 없어요. 나도 다윗과 골리앗인데.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그 내용 중에 언약궤에 관한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언약궤를 잊어버리죠. 네. 그 이 뺏어간 사람이 어느 나라죠? 그게 이제 사무엘 이제 서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이 있어요. 블레셋. 그렇지, 블레셋. 블레셋. 그러니까. 골리앗이 어느 출신이에요? 블레셋. 그러니까 블레셋이 뺏어가. 뭘 뺏어가냐면 법궤. 법궤. 그게 이제 사무엘상 4장이에요. 네. 아. 자, 그리고
꼭 한 사람이 또 나와야 되는데 다윗 말고. 저요. 한나. 한나. 그렇지. 1장에는 이제 한나가 나오죠. 그 한나 얘기를 풀지 않고는 사무엘서가 풀리지 않아. 근데 한나는 누구 엄마야? 한나? 사무엘.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한나. 한나죠. 한나. 그다음에 누가 등장할까? 사무엘. 사무엘. 그다음에 꼭 한 사람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아, 다윗을 괴롭혔던 왕. 그렇지. 누구죠? 압살롬. 압살롬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닌가? 아, 물론 압살롬은 이제 뒤에. 뒤에. 뒤에 나와. 다윗을 괴롭히죠. 아들이니까. 네. 자, 누구 하나 나와야지. 누구지? 아, 누구지? 골리앗을 쓰러뜨리러 갈 때 아, 네가 할 수 있겠느냐고 했던 그 왕. 왕 이름 뭐야? 사울 왕 아니야? 사울 왕. 아, 사울 왕. 아, 역시. 아, 추세 형제가 많이 알긴 하는데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뭐 그건 아는데 그래도 역할을 얻어버리네. 강대기가 많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도 저희가. 그러니까 네. 실력이 올라갔어요.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네 사람의 얘기를 했죠. 네. 누구? 한나, 한나 사무엘, 사울, 사울 다윗. 이 네 사람은 사무엘서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 핵심이구나. 자, 그러면 도대체 사무엘의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무슨 일들인가? 한번 도표를 한번 보죠. 아, 저기 다 있었네. 아, 못 봤어요. 아, 그렇네. 일단 제가 가리고 있었을 거예요. 아, 저걸 봤어야 되는데. 자, 이제 사무엘서의 총 주제가 뭐냐면 맨 나라의 이야기? 두 나라 이야기. 두 나라 이야기. 그러면 두 나라가 왜 두 나라일까? 우선 누가 들어갈까요? 블레셋? 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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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의. 사울이 이제 왕조를 갖잖아요. 네. 사울호가 다윗의 왕조. 이렇게 이제 이어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왕조가 여기서 서요. 왕국이. 근데 이 왕국 이야기 속에 사실은 땅과 하나님의 왕국이 같이 가요. 네. 그래서 무슨 나라? 무슨 나라 이야기야? 두 나라 이야기. 두 나라. 두 나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서 전체는 두 나라 이야기. 로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서의 서론 부분을 우리가 좀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한나 이야기를 좀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 1장에 누가 나와? 한나. 한나. 4장에 누가 나와요? 사무엘. 사무엘이라는데 이 4장 이야기가 뭘 뺏기냐면 법궤를 뺏겨. 법궤를. 근데 이 법궤 뺏기는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8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뭘 구하죠? 왕. 이제 왕이 나와. 우리도 달라. 왕을 달라. 달라. 네. 그럼 이전에는 왕국이 있었어요? 없었다는 거죠. 없었죠. 그럼 이전에 뭐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 자, 그러면 사사시대, 그럼 우리가 사사기에서 삼손 이야기, 네, 네. 한번 인물 이야기에서 했을 거예요. 네. 사사시대는 어때요? 밝아요? 어두워요? 어둡죠. 어둡죠. 왕이 없었다고 그랬죠. 네. 네. 뭔가 그래서 자기 없고. 마음대로. 네. 근데 그 왕이 사실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됨을 거절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 그랬어요? 마음대로. 예,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법이 대로 없었으니까. 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을까? 삼손. 삼손. 그래서 삼손이 적에게 잡혀가서 제일 먼저 뽑힌 게 뭐야? 눈이 뽑혔죠. 누나.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나중에 자기 결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아, 그냥 보이는 자기가 대로 본 대로 결혼했죠. 정역적으로 자가. 네. 여자를 보고 들어갔더라. 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다가 제일 먼저 받은 심판이 뭐야? 눈을 뽑힌 거죠. 그게 그래서 사사기 전체는 어둠이야. 삼손이 눈을 뽑힌 것처럼 그냥 온전히 어둠이 덮였어요. 거기에 이제 누가 시작된 거야? 한나가. 한나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캄캄함 속에서 누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한나. 이제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더니 자 이제 그리고 왕을 구해서 왕을 세워서 누가 섰어요? 사울. 근데 하나님 뜻에 맞지 않죠.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등장해? 다윗이. 다윗. 그러면서 다윗의 등장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6장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31장까지 가요. 이 두 왕조가. 그래서 두 나라가 같이 가. 사울과 다윗이. 자, 그러다가 31장에 이제 끝나요. 3상이. 근데 다윗의 등장은 언제 시작되죠? 16장에 시작돼요. 네. 누굴 죽이죠? 골리앗. 그것이 이제 17장의 얘기야. 그게 계기가 된 거죠. 네. 17장.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왕의 사위가 돼요. 그래서 이제 두 왕조 같이 가. 그러다가 이제
쫓겨나고 도망다니고 이제 그렇게 돼서 그렇죠. 31장까지 와서 뭐가 끝나요? 사무엘 상이 끝나. 상이 끝나. 그다음에 이제 사무엘 하가 시작되는데 사무엘 하는 모두 몇 장이죠? 24장. 그럼 24장의 중요한 내용이 뭘까? 이런 거예요. 다윗이 나라를 통일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거기 수도를 세워요. 그래서 네. 누구의 이름으로 하죠? 다윗성.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다윗성. 예루살렘 성의 또 다른 이름은 다윗성이구나. 예, 네, 그래서 다윗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통일 국가의 왕조의 이제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11장에 아주 유명한 누구 사건이에요? 바세바 사건이. 바세바 사건. 그리고 이제 이 바세바 사건이 뒤에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갖고 와요. 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왕조가 기울어지기 시작해요. 네. 바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예요? 인구조사. 인구조사. 살만하니까 뭐 했어요? 인구조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왕조가 얼마나 커졌나 이걸 조사해요. 조사를 한번 해보는.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아.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됐어요. 그때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제사를 지내고 뭘 하죠? 그때 기도를 하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예, 그 나라를 치유하셔요. 자 그러면 1장의 시작이 뭐예요? 한나. 그럼 맨 마지막에 다윗이 뭐예요? 기도. 어? 그러면 기도와 기도네. 1장과 이제 이게 전부 합치면 55장이잖아요. 네. 네. 따로 뛰면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55이고 이게 1장이잖아요. 네. 네. 그럼 1장에서 55장. 히브리 성경에는 사실은 이게 나누지 않아요. 그냥 통으로 돼 있어요. 1장에서 55장. 사무엘서. 예. 그럼 1장의 시작이 뭐예요? 기도.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 맨 마지막에 누가? 다윗의 기도. 예. 누가 들어주셔요? 하나님께서. 한나 기도 누가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러면 전체적인 주제는 뭘까? 기도. 기도. 기도 신학이 강조되는데 예.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자, 이제 여러분의 이제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이제 그 눈. 자, 그러면 이 안에 수많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시작이 기도고 끝이 기도예요. 근데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뭘까? 간절함. 간절함? 아니지. 간절함은 아니지. 가장 큰 거는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 기도를 드려주신다는. 무릎. 입술의 고백. 입술의 고백. 구원. 막 던지는 거예요? 아닌데 이거. 구원. 그런 거 말고 좀 크게. 크게 봐. 좀 크게. 성전에 가기. 누가 있어야? 하나님께. 그렇지, 그렇지. 기도가 성립되는 두 가지 조건 중에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살아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아야 네. 어떻게? 기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기도가 가능해. 네. 두 번째 조건은 뭘까? 큰 걸로 생각하라. 큰 걸로. 하나님처럼. 제가 그럼 내가 성경 기절을 하나 대드릴게요. 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살아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거든. 네. 하나님 반드시 살아 계셔야 돼요. 계셔야 돼요. 근데 그분이 노인네야. 그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살아는 있는데. 그럼 기도가 돼요? 안 되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어때야 돼? 하나님이 살아는 계신데 아무 능력이 없어. 뒷방에 노인네처럼. 기도를 안 하죠. 그러면 바라지도 않죠. 네, 바라지도 않고 네.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떠세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 능력을 믿는 거네. 그러니까 기도의 조건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되고 살아계시는 거고 하나님 여기 살아계시는 기도의 거. 신학이 나왔네. 자,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그 성경 뭐라냐면 반드시라는 말 있어요. 반드시. 이게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그 다음에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상을 주실 수 있는 능력. 상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기도하고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는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능력이 없어. 근데 뭐가 없어요? 능력. 능력이요.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한계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아프죠. 애들이 아파. 능력이? 없죠. 살아는 있어.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수밖에. 돈이 많은 부자도 자기 아이가 자기 생명을 못 지키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 많은 돈으로 자기 생명을 다 못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한테 다 돈, 살려만 주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못 살려. 그게 뭐예요? 능력이? 의사도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그다음에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 누가 살아 계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영혼이 깊은 거예요. 아, 진짜 이게 뭐 선물을 얻었다, 이거 내가 원하는 걸 받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신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봐봐요.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잖아요. 이 이제 사무엘상에서 사무엘하까지 신학자들이 기간을 얼마로 봐요? 150년. 그렇잖아요. 150년인데 이 150년의 기간에 처음과 마지막에 이제 기도가 들어가요. 그럼 이 전체 주제가 뭘까? 기도. 기도. 자, 또 좀 더. 지금 제가 얘기했어요. 기도. 하나님의 기도 신학의 두 가지 의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오케이. 또. 또 있어요? 좀 줄여서. 줄여서? 능하. 능하 능력 있는 하나님. 이게 지금 무슨 얘기죠? 사무엘서 두 나라의 이야기죠. 이 전반적인 인간 역사 속에서 누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사무엘서가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모습.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어려움, 그 모든 난제 가운데 누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네. 그래서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인간의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가. 그러면서 제일 먼저 사사시대가 얼마나 어둡잖아요. 그렇죠. 사자가 두 번 들어가니까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많이 어둡네요. 이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기도를 시작해. 진짜. 그래서 한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나가 불빛이네요, 사실. 그렇죠. 한나의 기도가. 사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땅의 작은 불빛. 불빛이야. 예. 정말 기도 이 캄캄한 시대 속에 사사기를 읽어보면서 끝이 너무너무 어두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했더라 그러고 사사기가 딱 끝나. 그러면서 사사기 다음에 이제 뭐예요? 룻기. 룻기도 배경이 어디예요? 똑같은 배경이에요. 사사기예요. 그리고 이제 룻기 이야기, 한 가정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서 딱 피니까 한나 얘기가 나오는데 네. 한나 이야기가, 한나가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나의 기도를 이제 살펴보겠는데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는데 우선 이제 한나의 가정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1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서 1장 1절. 딱 피면 뭐가 나와요? 사람 엘가나, 이름이 나와요. 네. 사람 엘가나의 이름이 실로 나오죠. 술래.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8절까지. 엘가나의 실로 술래.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라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라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 다음은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빈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우선 전체적인 맥락은 이 집은 행복해요 불행해요? 어두워요. 어두워요. 어둡죠. 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그 어두움 그 이제 전체가 다 어두워요. 아. 그럼 이제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저자는 그 어두운 시대의 한 가정을 샘플로 뽑아와요. 네. 그 가정이 누구네 가정이야? 한나 가정. 한나 가정. 예. 근데 그 한나 가정에 이제 사사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다 어두워. 윤리적으로도 어둡고. 그렇네요. 사회적으로도 어두워. 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정의 그 사사시대에 그래도 이 가정이 좀 낫다. 그리고 이제 이 가정의 얘기를 사무엘 상에 가져와. 근데 그 가정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행복해요, 불행해요. 예, 시작부터가 너무 네. 불행한 게 네. 어떻게 알죠?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서로 그치. 간에 불화가 예견돼 있는 거죠.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임신이 한 명은 되고, 되고 한 명은 임신도 안 되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서로의 기득권 싸움 그것 때문에 되게 어둡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특별히 싸울 때가 언제예요? 평소에도 막 티격태격 했어요? 제사 지내 드리는 날에. 제사 드리는 거 우리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예배 날에. 주일에요? 주일마다 싸우는 거야? 주일마다 싸우는 거야. 주일마다 왜 싸울까? 그러니까 이 가정에는 영적 기쁨이 있겠어? 없죠. 지금 실로의 하나님의 집이 이제 실로에 있었거든요. 근데 실로가 나중에 망해요.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집에 실로에 있었는데 이 가정은 뭐하러 매년 거기 가요? 예배하러 가죠. 근데 예배하러 갈 때마다 집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싸움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는 잘 행복했는데 예배 드릴 때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평소에도? 아, 평소에도 그랬겠죠. 있었죠. 뭔가 쌓였으니까 그렇게 터지는 거겠죠. 네. 그러다가 어디서 터지냐면 예배 드릴 때 터져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야, 어떻게 예배 드리면 터질 수 있을까요? 문제가 있어도 예배 때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 가정은 예배 때 어때요? 더 심각해져. 힘들어지는 거죠. 왜 명절에 더 많이 싸우잖아요. 예배가 이상하게 잘 부부가 잘 있다가도 예배 드리러 가면서 이상하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싸우는 서로 얼굴 붉힐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때 예배가 들어갈 때 자아를 자꾸 내려놔야 돼요.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주일날 아침에 얼굴 붉혀가지고 예배를 완전히 그냥 맞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은혜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기쁨이 이 가정에? 없어요. 없죠. 그럼 이 영적 기쁨이 없는 사람의 족보를 한번 보면 놀라워. 자, 1절 한번 다시. 우선 여기를 한번 봐줄래요? 이제 이 사사기 배경을 이해하는데 세 가지 배경이 필요해요. 이해하는데 첫째는 뭐예요? 사사시대 후라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할 건 삼손이라는 인물을 좀 염두에 좀 기억에 담고 있어요. 삼손. 네, 삼손. 아까 제가 삼손도 얘기했지만 네. 삼손은 뭐예요? 사사요. 사사죠. 사사인데 특별히 다른 거죠. 다른 사사하고 다른 게 힘이 뭐죠? 있죠. 힘. 힘도 있어요. 지혜도 자기 마음대로 있었어요. 하잖아요. 네,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이 삼손은 다른 사사하고 다른 게 있어요. 삭도를 대지 않고 그걸 포도주를 이게 뭔가 하나님 시체 만지면 안 되고 네. 삭도 되면 안 되고 그 능력의 그 단어가 포도주 있었는데.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무슨 인이라고 그러죠? 저기 나시린. 나시린. 오케이. 나시린. 정답. 나시린. 역시. 야, 대충만 알고 했다, 있어요. 하나. 들은 거 나시린이야. 네. 그러니까 삼손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나시린. 한나의 기도가 이해가 가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사 시대에 진짜 하나님은 삼손에게 엄청 기대를 뒀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사들은 젊을 때 혹은 태어난 이후에 다 부름 받았어요. 근데 네네.
완전히 삼손은 어땠어요? 태에서부터 정해졌죠. 네, 정해서. 네. 그래서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나서 얘는 내가 나신으로 불렀다 얘기하셔서 넌 이렇게 이렇게 키워라 그랬는데 네. 태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됐죠. 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았는데 네. 나신으로 안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실패한 거죠. 네. 그리고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들을 주면 어떡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랬어요. 드린다 그랬어요. 이 드린다는 게 뭐야? 나시리는. 나시리. 진짜 자, 이루어지긴 했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그 어두움 속에서 한나가 기도한 거. 그 배경이에요. 오. 두 번째 배경이 뭐예요? 한나. 인물 한나. 한나, 사무엘, 사울, 다윗. 성경은요. 사람을 높이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을 높이죠. 그래서 썩어질 우상,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등장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우상 삼기가 참 쉬워요, 인간은. 그 스타라는 말이 사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삶의 중심에 중심이거든요. 내 삶의 중심이 있지. 누구냐면 네. 우상이에요, 우상. 의지하는. 그러니까 모든 스케줄에 자기 삶의 모든 중심이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면 그게 우상이다. 우상이다. 우상. 그러니까 자기 스케줄을 짤 때나 그 아니면 자기의 뭐 삶의 일정을 짤 때 항상 중심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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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침해되는 다른 어떤 것을 피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리고 스케줄을 잡지 사실 말아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한나, 사무엘, 사울, 다윗 이 모든 사람들 뭐가 이제 흠이 있어. 네? 완벽하지 않아. 완벽하지 않아. 성경은 사람을 높이지 않아요. 않아요. 근데 이런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쓴다. 쓰시는 거죠. 아.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여기서 나타나요. 그다음에 그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한 주석학자는 이 사무엘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한 200번 정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 이 사무엘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세 가지 배경이 사사, 인물, 하나님. 이게 이제 이 안에서 같이 얽혀 있어요. 자, 그러면 족보의 의도가 딱 나오죠. 엘가나가 신앙인이 아니에요. 아닌 것 신앙인인 같은데. 것 같은데요. 남편 이름인데. 신앙인 같은. 이름이 L자가 들어가니까 뭔가 하나님과 연관이 관련...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엘가나가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인이니까 실로에 뭐하러 네. 뭐하러 가요? 예배드리러. 아, 여로함의 아들이요. 네. 제사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에 어느 나라 사람? 에브라임 사람. 예. 네. 지파가 어디예요? 에브라임 지파네요. 에브라임 지파야. 근데 이제 여기서 누가 나와요? 엘가나. 엘가나가 이제 엘가나를 하는 자가 있어요. 네. 근데 엘가나에게 이제 아내가 둘이 있어요. 하나가 뭐예요? 한나. 한나랑 분인나. 분인나. 또 하나가 누구예요? 분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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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내가 몇이에요? 두 명이에요. 아내가 둘인 사람이 행복한 거 본 적 있으셔? 없어 봐서 모르겠지만요. 아니 주변에. 근데 확실히 없어요. 하나도 힘든데 둘이 같이 있으면 저는 더 힘들지 않을까. 보통 그렇지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보이는 거하고 속은 현실은. 또 다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옛날에 그 왕조 시대 때도 그렇죠. 첩들이 있고 많았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힘을 갖기, 권력을 갖기 위해서 엄청나게 싸우고. 뒤에서 싸움을 하고 맞아. 그런 모습을 보니 사실은 더 불행한이 더 많지 않을까.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왜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한나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족보 이야기가 먼저 나왔냐. 이제 그게 우리 질문이에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그 대단한 신앙인이거든요. 우선 1절 한번 다시 봐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리고 대개 3대까지 얘기해요. 네.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근데 여기 지금 어떻게 돼요? 증손.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범상하지 않은 거죠.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신앙으로 따지면 3대를 넘어서 4대까지 내려다가. 근데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그냥 엘가나야. 네. 근데 어디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누구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스카의 사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한나가 누굴 낳냐면 이제 나중에 사무엘을 낳잖아요. 사무엘이 이게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제사장은 어디서만 되냐면 레위 지파만 돼요. 아. 근데 지금 아버지는 어디 살아? 에브라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에브라임 사람이 자기도 뭐예요? 에브라임 사람이어야 돼요. 이민 갔나요, 이민?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일장을 딱 펴면, 이 사람 한나의 아버지인데, 한나의 아버지가 뭐예요? 에브라임 사람인데 어떻게 제사장이 되지? 이런 의문을 갖고. 이제 그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도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풀어준 게 뭐냐면, 역대상 6장이 풀어줘요. 역대상 6장은 이게 6장이 레위 지파에 관한 얘기예요. 6장 타이틀이. 누가 한번 읽어볼래? 그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그렇죠. 사무엘은 누구야? 엘가나. 엘가나의 아들이죠. 근데 네. 엘가나는 뭐냐? 레위 지파란 말이야. 네. 근데 레위 지파인데 살긴 어디서 사는 거야? 엘가나에서 살고 있구나. 그렇죠. 이민자네요. 이민자. 네, 이민자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인데 자기 땅이 아니라 어디 지파에 올라간 사람? 에브라임 지파에서 살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래서 뭘로 불리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으로 에브라임 알고 있었던 거죠. 사람 사니까 이해하시겠죠. 네. 근데 사실은 어디에? 레위 지파. 레위 지파.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해결해 줘야 이해가 되는 거야. 이 족보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한나의 기도에서 사무엘이 나와야 사무엘이 왜 제사장이 돼도 문제가 없다는 걸 그쵸. 족보에서 먼저. 큰일 날 뻔했네. 에브라임 사람이었으면. 이해하시겠죠. 네. 왜 그래서 첫 번째 이 족보 얘기가 나왔나. 네. 사무엘이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레위 지파만 돼야 돼요. 근데 그 레위 지파인데 아버지가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걸 이걸 먼저 풀어줘야 그 다음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인인데 레위 지파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우리로 말하면 지금 뭐예요? 목사님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아니고 목사님 위에도 목사님 그 위에도 목사님 그 위에도 목사님 그 위에도 다 목사님 출신이구나. 근데 아내가 몇이야? 둘이야. 둘. 오 마이 갓.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이해가 확 됐다. 이제 이해가 되죠. 아,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대대로 목사님 집안. 목사님 집안에 사모님 두 분. 근데 예배드리러 가는데 항상 싸워. 야, 근데 예배드릴 때마다 어떻게 둘이? 어머, 이건도 아니다. 예배. 와. 이렇게 알고 보니까 목사님인데. 그렇게 대입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뭘 얘기하냐면 신앙인의 가정에 타락을 얘기해줘. 신앙인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라는 깨진 걸 거네요. 깨져.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족보를 갖고 있고 너무 좋은 겉보기에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뚜껑 열고 보니까 아니더라.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신앙이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제 오래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또 아버지도 엄마, 어머니도 이제 3대 4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3, 4대 그렇게 갔는데 지금 그 아이들의 신앙은 아닐 수 있는 거죠. 엉망인 거야. 그렇지. 뚜껑 열고 보니까 부인 하나 있고 어디에 또 내연녀도 하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고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얘기 들어보면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는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장인 교회도 안 나가요. 안 그런 사람 많죠. 아버지가 장로님인데도 예배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뚜껑 열고 보니까 이게 신앙의 계대가 다 무너진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엘가나. 아내가. 그래서 아내가 둘이면 이 둘이 갖고 있는 갈등을 그대로 다 드러내요. 이 집에서. 이해하시겠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3절 한번 보세요. 3절 한번 누가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아, 거기까지 딱 제사를 드렸는데까지 딱 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엘리의 두 아들 훔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어디 있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실로에. 실로에. 실로. 근데 이게 그런 거야. 그렇게 예배하러 가는 이 집안이, 엘가나의 집안이 영적으로 문제가 많아. 그래서 실로에 갔는데, 실로에 제사장이 있는데 누구 아들이에요? 엘리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된 이유는 뭐예요? 아빠가 엘리인 그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이 주는 뉘앙스가 뭐냐면, 이렇게 신앙, 엘가나가 이렇게 신앙에 좋은 족보에 가진 가정인데,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갖고 실로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 제사장이 둘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엘리의 아들. 아니, 엘리의 아들. 훔니와 비느하스.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된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물려받은 거죠. 그렇지. 이 사람들은 신앙이 있었기보단 그 앞에 뭐라고 강조하냐면 항상 엘리의, 엘리의 두 아들. 두 아들. 두 아들. 이 놀라운 게 뭐냐. 2장에 한번 가보죠. 2장으로 넘어가보죠. 12절이야.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인 아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어머나. 그 엘리의 아들이 누구예요? 훔니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이 뭐가 나빠요? 행실인 아빠요. 제사장이. 이제 나중에 이거 설명할 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는데 이 두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뭐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요. 아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네. 엘리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어, 제사장. 우선 엘리가 엘가나는 아닌 거죠? 네. 다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그 교회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원로. 아, 목사님. 아, 목사님의 자제분들도 네. 뭐가 목사다. 목사님이 돼서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근데,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야? 목사를 하고 있는 거야. 야, 이게 뭐 이것도 그러니까 그냥 직업만 물려받았네. 사무엘상을 딱 피면 신앙인의 가정의 타락과 함께 누구의 타락이 나와? 야, 제사장. 예. 네. 자녀의 타락. 그러니까 신앙인의 가정의 타락과 함께 예. 또 누구의 타락이? 목사의 목사님. 제사장의 타락. 제사장의 타락이. 성직의 타락이. 아주 같이. 모범이 돼야 될 사람들이. 아니 이거 비즈니스잖아요. 거. 완전 내가 이만큼 비즈니스 태어났으니까 다음은 네가 해라. 딱 물려주는 거잖아요. 이게 물려준. 근데 이제 그렇게 물려줘도 그 아들이 신앙이 좋으면 관계 없어. 그래. 뭘 모르는 거야. 신앙이 없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누구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잖아. 모르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근데 왜 어떻게 제사장이 됐지? 그러니까 그 문제야. 네. 어떻게 제사장 어떻게 목사님이 됐지? 저 이 힘이 있어서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데.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지금 뭘 인도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 어떻게?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만약에 이 현대적 개념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해도 믿지도 않는 거 그냥 가르치는 거고. 다른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그런 사람도 이단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이단이면 괜찮은데 이게 뭐야? 그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아예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그런 사람의 예배가 받아져요 안 받아져? 안 받아져. 이게 다 어디 영향이야? 야 사사 사사.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됐네요 진짜. 그러니까 일장을 피면 야 어떻게 이렇게 무너지냐. 오. 교회도 무너졌고 가정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졌고 껍데기 몇 개 안 남은 거야. 이해하시겠죠 지금. 네. 1장 1절에서 8절이 사무엘상을 여는 이게 지금 사무엘서를 여는 이게 첫 번째 문이거든요. 딱 열고 보니까 너무 무너져 있다. 무너져 있고 캄캄해. 그러니까 건물이 쓴 게 아니라 완전히 다 무너진 거야. 거기다 캄캄해. 그게 1장에서 1장 1절에서 8절을 읽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앞으로 이거 나라 어떻게 되냐. 이거 앞으로 교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영향이야? 사사의 문제다.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그때 누가 기도해? 한나가 기도. 너무 자기 삶이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한나의 기도가 갖고 있는 이제 의미를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지만 지금 1장에 뭐예요? 우리가 사무엘서 어떻게 이해할 건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1장을 시작하면서 이 1장의 어두움이 이해가 가요 지금? 이해가 가죠. 네. 네. 제사장의 어두움, 규칙도 없고. 무너짐, 그다음에 가정의 신앙인의 가정의 타락, 그 타락 이게 너무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네요. 맞아요. 아, 이게 참 우리의 오늘의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미치는 너무 거죠. 네. 그래서 사람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이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누가 살아계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 걸 보여주는 이제 그게 이제 저자의 관점이죠. 이렇게 무너졌는데 이렇게 성직이 무너지고 이게 신앙인의 가정이 무너졌는데도 어떻게 그럼 이게 새로운 싹이 일어나느냐?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게 소망이에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게 우리한테는 소망이죠. 자, 이해하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무엘상을 읽을 때마다 그냥 읽었지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막장 드라마가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막장도 막장이. 근데 다음 주부터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또 여기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으니까 네. 기대가 되는데 사무엘상 첫 시간이었는데 다들 어땠어요? 저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기대가 되네요. 로마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사실은 무거움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뭔가 더 기대감이 저는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아, 이걸 또 어떻게 풀어낼지 하나님의 또 스토리가 되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기대도 되는데 사실 처음에는 아까 말한 대로 좀 어렵다 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딱 아까 목사님 자녀들 이렇게 딱 비교를 해주시니까 완전 이해가 됐어요. 저는 한 주 한 주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끝없는 사랑의 비밀 말로는 표현 못해 또 알지 못해 그래도 난 말할래 그 누구에게 진정한 사랑과 평화의 노래 보여지지 않는 놀라움들에 관해 모두를 향해 내 목소리 더 높일게 이번 주 퀴즈입니다. 선지자 요엘이 언급한 하나님의 성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다. 2번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3번 엄정하시며 눈물이 많으시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